나가 전방에서 활약해주고 있는데요. 볼 뺏겼습니다. 나치가 밀고 들어갑니다. 전진 패스. 앞쪽으로 루아나. 루아나가 받았는데요. 골키퍼 1대1 왼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루아나. 네, 지금 뒤에서부터 사실 루아나한테 연결된 패스 자체가 너무 좋았고 루아나 선수 패스가 들어오는 스피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네,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여유있게 꽂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아나가 전반 3분 만에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네, 창령이 사실 가운데서 네, 나치 선수 이 패스였죠.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서 너무 한 번에 이번에 좀 뚫린 경향이 있거든요. 자, 왼발로 침착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찔러 넣었습니다. 네, 루아나 선수가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사전에 마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반대편을 보고 여유있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치 선수의 수루패스도 한몫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루아나였습니다. 이제 자, 유튜브 댓글 이슬비 나라님께서 화천 K스포 화이팅 이겨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또 이 시작하자마자 네, 네, 굉장히 이른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나치의 멋진 원터치 슈팅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사실 약간은 밋밋해 보였거든요. 네. 네, 굉장히 속도가 있는 크로스도 아니었고 위력적인 크로스가 아니었는데 지금 창령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유미 선수가 내줬고요. 네, 여기서 루아나 선수 크로스를 네, 지금 선수들이 약간 서로 조금 미루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엉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서 누구 하나 확실하게 달려가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씩 서로에게 약간 미루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원바운드로 올라왔고요. 네. 그대로 논스톱 발리 실수로 연결해서 골문 왼쪽 구석을 겨냥했습니다. 네, 뭐 나치 선수는 힘도 들이지 않고 네, 구석을 보고 그냥 결대로 때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 3분, 전반 7분에 골을 허용하면서 화천이 2대 0, 인천 현대제철 그리고 나머지 경기 모두 빅매치로 열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인천을 네, 네, 지금도 네, 박철호 선수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왼발 발리 슈팅!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철홍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수비 집중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네, 박철홍 선수가 뒤에서 돌아 들어갔지만 사실 수비수가 충분히 그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처리가 안 되면서 박철홍 선수가 왼발로 마음 놓고 한번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그대로 흘러 지나갔고요. 네, 여기서도 사실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고 여기서 지금 두 선수가 또 약간 우왕좌왕했거든요. 자,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네, 박철홍 선수는 뭐 마음 놓고 한번 발등에 얹히는 슛을 때렸고 네, 반대편으로 정말 그림같이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수리 슛이 연상되는 그런 슈팅이었고요. 네, 발목에 정말 깊숙이 맞았기 때문에 네, 네, 공이 뚝 떨어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3대 0. 네, 하나 대단합니다. 네, 구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패스 걸렸고요. 네, 황보람 선수가 계속해서 패스를 커트를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약간 뻔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갈 슛! 슛! 들어갑니다! 네. 골! 자,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전결의 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 0이 됩니다. 네, 그냥 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뭐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감탄사만 나올 정도로 너무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정말 그림 같은 골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또 나추 선수 패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가을 선수 잡아놓고 내 오른발로 감아 때리는 슈팅 정말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감췄고요. 네, 뭐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슈팅 포지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앞서 사실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슈팅 각도가 여의치 않았는데 네, 오른쪽으로 짧게 치는 두 번의 동작이 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세움이 주인 잃은 공을 낚아챘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박철홍도 아직 힘이 있죠. 네,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
잡아냈습니다. 슈팅! 네, 들어갔습니다. 아, 전가을 선수. 자, 전가을 선수 오늘 두 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 0이 됩니다. 네. 아, 사실 박철홍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 네. 네, 전가을 선수 바로 또 연결하지 않고 가슴으로 한번 잡아놓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짓는 또 참 베테랑다운 피니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였고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발리 실수로 연결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굴절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 앞에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기도 애매하고, 네. 또 잡아놓기도 좀 애매한 볼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걸 가슴 트래핑으로 완벽하게 또 자기 몸에 붙여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전가을입니다. 자, 굉장히 밝은 표정의 전가을 선수인데요. 네. 네.